저는 스테들러 연필을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마스 루모그래프라는 연필인데 그 연필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샤프 연필이 나와서 한번 사봤습니다. 문그랜드라는 곳에서 구매했고요. 65,000원에 샀습니다. 이거는 한정 컬러라 65,000원이고 실버와 블랙이 일반판으로 있는데 요거는 인터넷 최저가 기준 2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박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0.5mm 전용 샤프라는 뜻이죠. 자, 옆면에는 안정감, 그립감, 신미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맞는지 같이 리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완전 오래된 재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이 많이 까져서 왔습니다. 박스를 열면 예쁜 틴 케이스가 하나 나와요. 필통으로 써도 되겠죠? 틴케이스를 열면 마치 주인공 같이 샤프가 하나 있습니다. 샤프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바디는 매트하고 스테들러 로고와 헥사고날 메커니컬 펜슬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써있네요. 은박으로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육각형인데 한 면에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샤프 연필이 누워있던 침대 밑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다시 닫을게요. 마스 루모그래프 연필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같이 놓아보겠습니다. 자, 손에도 한번 쥐어보고요. 제가 추천하는 파지법대로 잡은 겁니다. 육각형이라서 한 면을 띄우고 손가락 하나씩 얹어놓기가 참 편해요. 그립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왜 똑같은 영상을 또 보여주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보시면 이건 연필입니다. 진짜 비슷하죠? 샤프 연필 쪽이 무광이고 조금 더 밝은 색감입니다. 그래도 정말 비슷하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힘을 준 모습이에요. 프린팅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립 끝에는 스테들러 로고가 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옆면에는 재팬이라고 써 있어요. 클립 장력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노브도 육각이고요. 매트한 재질입니다. 심경도 표시계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 중인 심경도에 맞춰서 바꾸실 수 있어요. EH에서 3B까지 설정하실 수 있어요. 노브 체결부에는 검은색 고무링이 있어서 노브가 빠지거나 흔들리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노브 뒤쪽에는 스테들러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써있어요. 이 가운데에 스테들러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노브를 제거하면 이렇게 분홍 소세지 같은 지우개가 나옵니다. 지우개를 빼면 뻥 뚫려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샤프심을 넣을 수 있죠. 기본으로 내장된 샤프심은 3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끼워 놓을게요. 끼울 때 이 각도를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프린팅된 부분이 6면 중에 한 면밖에 없기 때문에 프린팅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도록 만들면 편합니다. 노브는 체결 부분이 원형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싫더라고요. 육각에 딱 맞지 않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맞추고 씁니다. 물론 귀찮으시거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 클립을 뺄 때는 노브를 먼저 뽑고 뽑으셔야 됩니다. 클립을 빼도 예쁘죠? 확실히 클립을 뺀 게 좀 더 연필과 비슷하긴 합니다. 선단부는 원뿔형이고요. 당연히 연필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채택했겠죠. 선단부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분리하면 이렇게 황동 메커니즘이 나와요. 앞에 있는 까만 고무는 보유척이라고 해서 샤프심을 잡아 노크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가끔 빠지는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금속 메커니즘이라 그런지 굉장히 경쾌한 노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 노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찰칵찰칵 걸리면서 눌리는 느낌? 기계식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축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맛이 있죠, 손맛이. 이쪽 아랫부분에 걸치고 쓰시게 되면 고든 획을 길게 그을 수가 없어요.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쪽 위쪽 홈 부분에 걸치게 되면 손목으로만 했을 뿐인데 고든 획이 길게 쭉쭉 뻗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관 등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써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첫째로 디자인은 별 5개를 줬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아이코닉한 스테들러의 간판인 마스 루모그래프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만점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심이 아주 가득 들어가긴 했어요. 마스 루모그래프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는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여기고 품질이 좋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자사의 헤리티지를 잘 녹여냈다는 점에서 디자인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유명하고 고가인 샤프들은 메카닉
클래시컬한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스테들러 헥사고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감성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기감인데요. 별 5개 중에 4개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샤프는 샤프심에 따라 필기감이 많이 달라지긴 해요. 기본으로 들어있는 스테들러 B심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펜 자체가 17g 정도 되고 약간 묵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씨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쓰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벼운 거는 내 손으로 더 힘을 줘서 눌러야만 써지는데 이거는 샤프 연필의 무게가 어느 정도 그걸 보조해줘서 상대적으로 힘을 좀 덜 들이고도 선명하게 잘 써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 그립감인데요. 그립감은 별 5개 중에 4개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금속제 샤프 연필이라면 그립부가 미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펜텔의 제품들 뭐 그래프 1000이나 아니면 뭐 스매시 이런 제품들처럼 그립부에 고무 돌기를 넣거나 아니면 루트링처럼 그립부에 널린 가공 뭐 로렉 가공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해가지고 손가락과의 마찰을 늘리는데 그런 메커니컬한 디자인에서는 그립부를 그렇게 해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이 언밸런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지도입니다. 인지도는 만점을 줬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100년도 넘은 기업이고 워낙 유명해서 대부분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독일에 불러주셔가지고 미넨에서 스테들러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녔는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보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을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슈테틀라 슈테틀라 이러더라고요. 독일어를 따라할 순 없지만 대략 이런 느낌. 그런 브랜드의 최고 플래그십 모델 샤프입니다.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금세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격은 별 5개 중에 4개를 줬습니다. 요즘 샤프 시장도 고가의 샤프 아니면 저가 완전 뭐 다이소 이런 느낌의 시장으로 양분되는 것 같아요. 고가 샤프들에 비하면 그래도 가격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치킨 한 마리 배송비 붙으면 3만원 가까이인데 치킨 한번 참으면 평생 쓸 수도 있는 샤프 연필 하나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치킨을 고를 것 같긴... 자, 여기까지 한번 글씨를 쓰면서 알아봤는데요. 필기감이 간접적으로나마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테들러는 독일 브랜드지만 아무래도 샤프는 일본이 가장 잘 만들기 때문에 일본 지사에서 만드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도 수학시간 아니면 샤프를 거의 안 썼는데요. 원래 학생 때 샤프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명한 샤프들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차갑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디자인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로트링, 스매시, 그래프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서 저는 샤프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에어샤프라고 하죠. 제브라의 에어피트나 일명 젤리샤프라고 하는 그 미쓰비시 유니, 알파겔 이런 것만 사서 모았던 것 같아요. 딱히 쓰진 않고 그냥 모으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아주 아름다운 완전 제 취향의 그런 샤프 연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와 달리 다 큰 지금은 샤프 연필 쓸 곳은 더 줄었지만 샤프 연필을 쓰는 재미는 더 늘었어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때 샤프 연필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어 공부를 나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숙제나 그런 걸 할 때 항상 이 헥사고날 샤프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재미없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팬크래프트였습니다.